take it or leave it. Oh, baby. 안녕하세요. 에이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은 당날개 스윙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당날개 스윙은 잘못된 팔로우 스루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릴리스 동작과 아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이 당날개 스윙의 원인을 팔로우 스루 구간에서 왼팔이 이제 펴지고 굽혀지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팔로우 스루 구간에서 왼팔이 펴지고 굽혀지고 보다는 이 왼쪽 팔꿈치가 바라보는 방향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팔로우 스루 구간에서 왼쪽 팔꿈치가 이런 식으로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벌어져 있다면 왼팔이 상체 회전을 방해하면서 굽혀지면서 당날개의 스윙의 모습이 만들어지고요. 팔로우 스루 구간에서 왼쪽 팔꿈치가 지면을 바라보고 있다면, 밑을 바라보고 있다면 회전에 의해서 왼팔이 자연스럽게 펴지면서 보기 좋은 형태의 팔로우 스루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팔로우 스루 구간에서 이 왼쪽 팔꿈치가 지면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골프 스윙은 이 클럽 페이스가 열리고 닫히는 과정이라고 열리고 닫히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스윙에서 클럽 페이스가 열리는 만큼 이 왼팔 또한 자연스럽게 회전하면서 백스윙이 올라가게 됩니다. 백스윙에서 열렸던 클럽 페이스를 이 왼팔의 회전을 이용해서 다시 왼팔이 반대로 돌면서 클럽 페이스를 닫아주고 이런 왼팔의 회전이 팔로우 스루까지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왼쪽 팔꿈치가 지면을 바라보는 모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이 다운스윙과 임팩트 구간에서 클럽 페이스를 닫아주는 동작을 이 왼팔의 회전이 아닌 잘못된 방법으로 해서 손목을 사용하는 방법이 아마 대표적인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튼 잘못된 방법으로 클럽 페이스를 닫아주다 보니 왼팔이 벌어지면서 당날개 스윙이 나오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저에게 레슨을 받으신 회원님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이 회원님도 팔로우 스루 구간이 좀 어색하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레슨을 신청하신 회원님인데요. 한 20분 정도 간단한 왼팔 회전 연습을 하고 그리고 스윙을 촬영해서 비교한 사진인데요. 기존 스윙도 문제가 될 정도로 당날개가 심한 건 아니었지만 여튼 간단한 연습을 통해서 좀 더 보기 좋은 팔로우 스루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어떤 연습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준비 자세에서 클럽 페이스를 이제 극단적으로 열어놓고 그 다음에 그립을 잡고 샷을 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때 열려있는 클럽 페이스를 다운스윙과 임팩트 구간에서 최대한 왼팔의 회전만으로 최대한 왼팔이 회전하는 감각으로 클럽 페이스를 닫아주면서 공이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연습을 했는데요. 클럽 페이스가 열린 만큼 공을 이제 가운데로 보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왼팔의 회전이 필요한 연습입니다. 이 연습을 통해서 왼팔이 회전하는 느낌이나 왼팔이 회전하는 타이밍을 연습하고 숙달시켜 주시면 자연스럽게 팔로우 스루 구간에서는 이 왼쪽 팔꿈치가 지면을 바라보기 때문에 좋은 형태의 팔로우 스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당날개 스윙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다운스윙과 임팩트 구간에서 왼팔만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냅다 회전해주면 당날개 스윙을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운스윙에서 왼팔이 회전한다는 것은 이 클럽 페이스도 같이 이제 회전한다는 의미인데요. 클럽 페이스가 회전한다는 것은 클럽 페이스가 닫힌다는 의미입니다. 다운스윙에서 클럽 페이스가 닫혀 있는데 왼팔을 회전해서 더 닫아준다면 심한 훅이나 아주 심하게 당기는 풀샷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당날개 스윙을 교정해서 보기 좋은 스윙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곳으로 샷을 보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운스윙에서 왼팔이 회전한다고 무조건 샷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날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운스윙에서 클럽 페이스가 열린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고 그리고 임팩트 구간에서 그 열려있는 클럽 페이스를 왼팔 회전으로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회전이 연결돼서 팔로우 스루 구간에서는 왼쪽 팔꿈치가 지면을 바라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야지만 좋은 팔로우 스루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좋은 샷의 결과 또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클럽 페이스를 열고 샷하는 연습법 또한 다운스윙에서 클럽 페이스가 충분히 열린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을 가정하는 연습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날개 스윙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왼팔의 회전 또한 중요하지만 다운스윙에서 클럽 페이스가 충분히 열린 상태로 내려오는 것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운스윙에서 클럽 페이스가 닫히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다운스윙에서 이 상체와 하체의 회전 타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운스윙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먼저 하체와 골반이 회전하고 그 다음 상체가 회전하고 그리고 팔이 내려오고 가장 마지막에 클럽 헤드가 내려와야지만 클럽 헤드가 열린 상태로 임팩트 구간에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다운스윙에서 클럽 헤드가 늦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클럽 페이스는 열린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다운스윙의 시작을 팔과 클럽이 먼저 내려오게 되면 클럽 페이스는 닫힌 상태로 임팩트 구간에 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한 훅그립도 클럽 페이스가 닫히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훅그립 같은 경우에는 클럽 페이스를 닫아놓고 잡는 그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시작부터 클럽 페이스를 닫은 상태로 스윙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닫혀있는 클럽 페이스를 다운스윙에서 열어주기 위해서는 몸을 굉장히 많이 쓰거나 아니면 손목과 팔을 굉장히 비틀면서 내려와야 되는데 사실 스윙 중에 이러한 동작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클럽 페이스가 닫혀 내려오면 왼팔의 회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왼팔 회전을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측면에서는 다운스윙 때 클럽 페이스가 닫혀 있으면 본능적으로 그냥 밀어내는 스윙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다운스윙에서 클럽 페이스가 닫혀서 내려오면 심한 훅이나 당겨지는 샷이 나온다는 것을 이미 연습을 통해서 학습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본능적으로 클럽 페이스의 이런 각도를 본능적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배치기 스윙 같이 약간 이렇게 밀어내는 스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역시 이러한 스윙에서는 왼쪽 팔꿈치가 벌어지면서 당날개 스윙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당날개 스윙을 이제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날개 스윙이 심해서 이 팔로우스루 구간에 좀 문제가 있는 골퍼분들은 우선 그립부터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심한 훅그립이 아닌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스퀘어 그립에 가깝게 그립을 잡고 그 다음에 스윙을 시작해 주세요. 그리고 백스윙을 들고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최대한 가능한 만큼 하체와 골반이 먼저 움직이고 클럽 헤드가 가장 늦게 내려올 수 있도록 해서 클럽 페이스가 최대한 열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운스윙을 연습해 주세요. 클럽 페이스가 열린 상태로 임팩트 구간에 진입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이 열려있는 클럽 페이스를 임팩트 구간에서 왼팔의 회전으로 스퀘어로 만들면서 임팩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임팩트 순간에 이 왼팔의 회전은 자연스럽게 팔로우스루 구간으로 연결되면서 팔꿈치가 지면을 바라보며 그리고 헤드 스피드와 상체 회전으로 인해서 왼팔은 자연스럽게 펴지면서 보기 좋은 모습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당날개 스윙은 이 팔로우스루 구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립부터 준비 자세, 백스윙과 다운스윙, 그리고 임팩트까지 이 모든 구간에서 큰 문제가 없을 때 좋은 팔로우스루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공을 치고 난 다음에 이 팔로우스루 구간은 내가 뭔가 의도적으로 만드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스윙에서 얻어지는 뭔가 좀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임팩트 이전 스윙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좋은 팔로우스루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뭐 그립이나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당날개 스윙 같은 잘못된 팔로우스루가 만들어지는 것처럼요.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아마추어 골퍼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당날개 스윙이 좀 필연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스윙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어야지 좋은 팔로우스루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스윙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잘하기 위해서는 뭐 유연성이나 근력이나 뭐 연습량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뭐 이런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마추어 골퍼 분들에게서 당날개의 스윙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만큼의 많은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당날개의 스윙을 교정하고 싶으신 아마추어 골퍼 분들은 우선 그립부터 시작해서 백스윙, 다운스윙 이 부분들을 점검하고 연습해서 클럽 페이스가 충분히 열린 상태로 임팩트 구간에 들어오도록 연습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열린 클럽 페이스를 왼팔의 회전으로 닫아주면서 좋은 샷을 만드는 연습을 하시면 아마 이 팔로우스루 구간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좋은 모습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잘못된 팔로우스루 그리고 올바른 팔로우스루를 이해하고 연습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에이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ve been thinking that we